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전통 장례 축제인 횡성 회다지 소리 민속문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순간과 영원의 만남을 주제로 우리 고유의 소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오색의 깃발이 상여 앞에 줄을 지어 마을 길을 돌아듭니다. 조심스레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장지에 상여를 내려놓으면 시신을 묻으며 슬픔까지 함께 묻는 회다지 소리가 시작됩니다. 세상 같은 야병이들이 대하라고. 처연하게 시작된 소리는 가락을 얹어가며 점차 경쾌하고 빠르게 바뀌어갑니다. 회다지꾼들 특유의 율동감에는 장례도 축제의 하나라는 조상들의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죽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유서를 쓰고 관에 들어가 보며 가족과 친지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잘해야겠다 생각을 잠시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4호 횡성 회다지 소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가 32번째를 맞았습니다. 회다지 소리 경연을 비롯해 강원도 아리랑 합동공연,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전통 떡 만들기 같은 체험 공간도 운영됩니다. 회다지 소리 전수자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한 회다지 소리 체험관은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다지 소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전수자들의 교육장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일출 명소인 삼척 갈람 월미도 마을이 주민소득과 연계된 특화마을로 개발됩니다. 주민들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관광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합니다. 이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 경관이 아름다운 삼척 갈람 월미도 마을입니다. 삼척시가 수리한 자연 경관을 활용해 이 마을을 관광 어촌으로 개발합니다. 올해 빈집을 정비해 마을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수산물을 이용해 음식을 요리해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해안 야관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시설 운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오시면은 요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여기에 뭐 특유한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삼척시가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38억 원을 투자해 4개 부문의 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촌 마을의 소득을 6차 산업과 연계해서 관광마을로 또 관광소득이 주민 어촌계나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기반과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 경관시설과 주민 소득과 연계된 월미도 체험장, 접객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주민들이 주도가 돼 관광어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 브랜드 개발과 서비스 교육 등도 실시합니다. 삼척시는 갈람마을 특화 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어가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4일 이후 7번째 파업으로 버스 노선 90개 가운데 32개 노선의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세버스 34대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대동, 대한운수 노조 측은 총회 결과 만장일치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다는 약속을 어겨 내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정선군 열양면에서 산을 오르던 56살 이모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오전 7시 10분쯤에는 65살 홍모 씨가 암벽에서 추락해 다리를 다치는 등 설악산에서 산악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철원군 서면 육군 모부대 독신자 숙소에서 불이 나 방에 있던 29살 서모 중사가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16회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가 오늘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5개 팀 150명의 참가자들은 직접 제작한 드론으로 고도별 영상 촬영, 물건 배송, 드론 감지, 추격 포획 등의 역량을 겨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